도전하는 젊음 2019 조합 아이톤배 루키리그 이상원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1라운드 보내드리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 푸른돌이 파주 한울 MNC를 잡아주면서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다시 한번 좁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 팀이 굉장히 앞서 나가던 이번 루키리그인데 푸른돌에게 잡히면서 이제 1위 싸움이 계속해서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은 3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11라운드 오더는 어떻게 짜였을까요? 현재까지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9 조합 아이톤배 루키리그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1지명은 프로기사, 2, 3, 4지명은 아마추어로 구성됩니다. 네, 제한시간은 각자 20분, 40초 출기 3회고요. 덤은 6집 반입니다. 만 17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 선수가 참가합니다. 현재까지 팀 순인데요. 아직까지 파주 한울 MNC가 1위에 올라서 있긴 하지만 서울 푸른돌이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7승 3패로 1승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푸른돌과 양천대를 바둑도장 모두 7승 3패로 이 선두권을 쫓고 있고요. 또 이붕장학계 30명자까지 6승을 거두면서 이 중위권 다툼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현재까지 개인 순위입니다. 권우진 선수가 1위에서 조금 밀려나면서 김범서 선수가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김범서 선수가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재팀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권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8승 2패 여전히 8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이 다승환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전하게 될 선수들입니다. 11라운드 1경기 오늘은 김승구 선수와 현유빈 선수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네, 김승구 선수와 현유빈 선수 프로와 아마 선수의 대결이지만 이 현유빈 선수 프로 중에 강한 선수라면 김승구 선수도 연구생 중에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그런 만큼 이 연구생 선수가 프로 선배를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11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은 양유준 선수와 박동주 선수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양천대일 바둑도장의 양유준 선수가 이 한국 바둑 중 박동주 선수를 만났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에이스끼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판 승부입니다. 네, 저희는 먼저 현유빈 선수와 김승구 선수의 대결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두 팀 모두 현재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대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한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오늘 대결에서 승리한 팀이 계속해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대결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꼭 이기고 싶은 그런 승부일 겁니다. 네, 남은 세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9 조합 아이톤배 루키리그 11라운드입니다. 김승구 선수와 현유빈 선수. 네, 김승구 선수 2006년생입니다. 네, 현재 성적이 2승 4패.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성적이죠. 현유빈 선수입니다. 네. 2016년에 입단을 했죠. 네,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7승 4패로 좋고요. 자,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 4초 졸기 3회가 주어집니다. 현유빈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뭐 두 선수는 뭐 나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김승구 선수가 2006년생, 현유빈 선수가 2002년생이니까 4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부분은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또 이 두 선수가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종진 도장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잘 알 거예요. 네, 뭐 서로를 잘 아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김승구 선수가 날일자를 걸친 다음에 어깨 짚는 진행까지 두었고요. 날일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어깨를 짚으니까
현유빈 선수 손을 빼서 재차 날일자 걸쳐갔고요. 김승구 선수가 네. 네, 이 자리를 받았거든요. 이 자리를 받은 이유는 상대방에게 여기를 눌리는 게 싫다. 이렇게 눌리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흙이 좋은 형태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김승구 선수가 이 자리를 입구조로 받아두었습니다. 뭐 흙도 벌렸기 때문에 이 자리 막아가는 게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변 쪽 모양을 키워가는 형태. 아, 역시 막아갔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서로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갈라쳐서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뭐 역시 인공지능 공부를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현유빈 선수는 인공지능 공부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네, 그런 선수예요. 자, 김승구 선수가 실리형, 현유빈 선수는 두터운 실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두 선수의 기풍도 좀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현유빈 선수 이 자리를 갑니까? 또 날일자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수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자리를 다가간다거나 그래서 두 점에 대한 압박을 하고 뭐 이 흑돌은 여전히 공격을 당할 그런 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유연하게 중앙 쪽으로 돌이 향했고요. 현유빈 선수의 생각은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자리를 두면서 상대가 받아주면 내가 선수를 잡고 손을 뺀다면 여기까지 다가갈 때 이곳의 위치가 괜찮다. 그 생각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흑돌이 이곳에 있는 게 굉장히 또 적절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승구 선수도 좋은 행마를 보여줍니다. 일감은 밀어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밀어갔을 때는 흙의 돌이 굉장히 적절한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날일자 교환 하나 해두고 날일자 갔거든요.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이게 현유빈 선수의 참 기풍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 공부하는 어떤 공부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안 받는 거는 사실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아두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악수를 해줬다. 그런 뜻인지 이곳에 호구를 치면서 두었고요. 두텁게 막아뒀습니다. 네. 자, 손을 뺄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죠. 여기를 나와서 수가 납니다. 김승우 선수 받았고요. 딱 느낌으로 봤을 때는 김승구 선수가 전혀 불만이 없을 거예요. 본인도 이제 느끼기에 뭐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반대로 현유빈 선수는 좀 약간은 인공지능스럽게 두고 있거든요. 네. 뭔가 일반적으로 받아야 될 자리 받지 않고 그리고 뭔가 기보에서 두어지는 행마보다는 본인이 공부했던 행마들을 보여주면서 현유빈 선수도 지금 뭐 형세를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자, 붙여가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네. 그 자리까지 다가갑니까? 굉장히 튼튼한 돌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의외네요.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두는 게 일단은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가왔고요. 이 자리 다가온 수에 대한 응수는 안 할 거예요. 이 귀가 비어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뒀어요. 이 수는 김승구 선수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강한 돌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젖혀서 두게 된다면 백은 흙을 둬야 되는데 흙이 뻗고요. 이제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돌이 잡히거나 뭐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에요. 빈 삼각이 두 개나 나왔어요. 네. 하지만 모양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백이 여기서 다른 수법은 없습니다. 호구를 두는 것은 가만히 빠졌을 때 오히려 이곳에 또 약점이 생기죠. 이어서 뒀는데요. 이 수는 확실히 김승구 선수가 여기 둔 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밀어가고 싶거든요. 네. 뭔가 기분으로 바둑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아꼈어요. 네. 그러니까 바둑을 좀 냉정함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현유빈 선수는. 이 자리 그냥 갔고요. 그러자 김승구 선수가 여기를 뒀네요. 밀고 나오면요. 막아서 싸우겠다는 뜻입니까? 일단 김승구 선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들어왔는데 이제 모양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두면서 좀 적극적으로 갈라가겠다. 그런 뜻인데요. 글쎄요. 흙이 계속해서 밀어간다면 이 세 점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된 형태지만 이 아래쪽 흙은 굉장히 튼튼한 모양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3, 3이 굉장히 좀 비어있거든요. 자, 유불리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밀어가죠. 여기서 강하게 막아서 둘 수가 있습니까? 막더라도 문제는 젖히게 되면 여기까지 끊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약점이 많이 보여요. 네, 가만히 붙이기만 하더라도. 결국 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유빈 선수가 뭐 튼튼하게, 힘차게 지금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죠. 계속해서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백이 얻은 게 좀 크다면 물론 백도 뭐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자, 여기는 이제 마늘 묻어서 이 한 점도 살릴 수도 있고요. 이 중앙 두 점은 그렇게까지 큰 돌은 아니거든요. 이제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는 돌도 아니에요. 이 두 점은요. 초반전은 김승구 선수가 좀 급하게 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붙여서 위로 젖혀가면요. 네, 이런 뜻이죠. 여길 젖히면 이제 끊겠다. 끊으면 바깥에서 단수 치는 건 이 안쪽으로 차단이 되고요. 그럼 귀 한 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흙의 성공이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젖히고 끊어갔을 때 여기 잡는 것은 굉장히 모양 좋게 흙이 두텁게 변을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수법으로. 뭐 하지만 김승구 선수도 젖혀갔고요. 역시 끊어가죠. 여기서 글쎄요. 그래도 단수 한번 치나요? 이렇게 단수 칠 때 뒤로 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김승구 선수가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변화를요. 일단 실전은 뒤에서 단수를 쳤고요. 이렇게 된다면 흙의 만족이에요. 이제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의 만족입니다. 초반은 조금이나마 흙이 기분이 좋네요. 네,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현주빈 선수는 자기의 바둑을 두고 있고요. 김승구 선수는 상대방이 좀 뭔가 자신만의 바둑을 두니까 약간 마음이 급해졌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를 따내는 게 정수인가요? 이제 여기를 따냈을 때 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가만히 뻗어서 둘 텐데 글쎄요. 흙돌이 이곳에 있는 것과 여기 이어져 있었던 거. 이어져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네요. 네. 일단은 빠져나왔어요. 여기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귀를 지켜서. 아, 이수는 좀 이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유빈 선수는 여길 잇고 밀때한칸 뛰는 게좀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틀어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 자리를 막아서 두네요. 현유빈 선수 생각은 이런 자리가 거의 선수성이다. 여기 3-3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 여기 막아서 이 형태가 그냥 연결이 됐죠. 자, 그러면 백이 단순하게 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젖히더라도 이 자리가 선수로 본다면 두점 살려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현유빈 선수가 이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점을 따내서 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또 재밌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절대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쪽을 두면 김승우 선수도 그냥 틀어 막아서 뭔가 이쪽에 대한 공격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현주빈 선수도 그냥 중앙 쪽을 밀어갔습니다. 오, 한 점을 따내네요. 네. 이런 뜻이에요. 이쪽을 오히려 백이 지금 선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흑돌이 약하지 않느냐. 지금 장군 멍군입니다. 김성구 선수도 뭐 상대의 흐름에 그걸 말려들지 않고 그래도 뭔가 역습을 노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의도를 거스르는 거죠. 네. 자, 그러자 붙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붙인 수. 그러니까 붙인 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를 확실한 선수로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받아준다면 호구 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김승구 선수가 여기를 두고 젖힐 때 이렇게 버틸 것 같아요. 이게 버틸 수가 있죠. 단수를 쳐서 연결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패 형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수, 글쎄요, 그냥 이제 냉정하게 이 자리를 뻗고 받을 때 3-3 들어가는 수법을 없앤 수거든요. 이수는 현유빈 선수 좀 앞으로의 진행을 봐야 되겠지만, 악수가 될 수도 네, 있어요. 악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선 호구 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자리 뻗는 것은 그냥 틀어 막았을 때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호구를 쳐야 이곳의 노림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백이 버텨왔을 때. 이거는 백도 버틸 만한데요. 네, 김승우 선수 버텨야 됩니다. 역시 버텼죠. 현유빈 선수는 패를 해보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패감이. 근데 사실 패를 하겠다는 뜻 같아요. 왜냐면 패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이상하거든요. 네. 이 패를 들어갈 수 없다면 흑이 그냥 상대방의 귀를 고스란히 지켜준 격이라서 네, 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패감이 있나요, 지금? 그 어떤 패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을 어디를 두던 이제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상 쪽에 이렇게 두 번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패를 해소하고 이제 한번 쉬어가면은 이 전체 흑대마가 거의 잡혔거든요. 네. 핵감이 보이질 않는데요. 자, 여기서 이런 수를 생각하나요? 여기를 패를 들어가고요. 따낼 때 여길 단수 쳐서 뭔가 자체 패감을 두겠다? 그러면 백도 이건 받아야 되거든요. 네. 받고 따내고 지금 이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백이 두 번 두는 거는 굉장히 강력해요. 또 여기를 두고 따낼 때 돌파를 하면 일단 귀 쪽은 백이 지켰기 때문에 뭐 이곳에 돌파해서 백은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흑은 패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패감이 하나 있네요. 여기 자체 패감이요. 이 패 자체가 백한테 부담이 많이 없네요. 네, 아무래도 부담은 흑 쪽이 좀 더 큽니다. 아, 여기서 다시 네. 이것을 때립니까? 아, 이거는 확실히 좀 나의 생각 자체가 조금 처음에 했던 생각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현주빈 선수의 생각 자체가 이 처음에 이렇게 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김승구 선수가 거기를 막은 거는? 뭐 거기까지 버텨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거기를 막은 거는 뭐 여기는 당연히 뻗을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를 끊겠다는 뜻일까요? 이 자리를 끊어서 이으면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문제는 흙이 여길 딱 이으면요 이게 연결이 돼요. 네. 연결되면 백도 한 수 둬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중앙 쪽으로 흙이 먼저 두게 됩니다. 지금 백이 막은 거는 끊겠다는 뜻인데 글쎄요 이게 끊는 게 되나요? 1선으로 넘어가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끊고 두겠다. 아, 여기서 오. 반대로 때리는데요? 오, 반대로? 반대로 때리면 이거 잡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길 잡고요. 이 자리를 따내서 백이 연결은 확실해졌죠. 하지만 흙도 연결해두면 네. 일단 이교환 대악수거든요. 네. 확실히 악수인데요. 거기까지 이어서 버팁니까?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이 수는 둘 수도 있는 수지만 여길 끊으면요. 지금 네 점이 잡혔거든요. 네. 막을 때 막아서. 이거는 백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형태로 한번 돌아가서 판단을 해보면요. 이제 이곳은 일단 흙이 먼저 막아서 뭔가 전투를 걸어왔는데 결국 네 점이 잡혔고요. 아래쪽 형태를 보시면 결국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되고 뭐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백의 집도 거의 그대로 났고요. 뭐 흙돌도 아직까지는 100% 완생은 아닙니다. 이 형태 자체가. 뭐 이런 자리 당하면 아직 못 살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백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아 이거 좀 욕심 아닙니까 현유빈 선수? 여기 이은 거요? 네. 끊어갔죠? 이거는 백이 충분히 할 만해요. 네, 네 점을 잡았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뭐 흙이 좋은 상황인 게 대부분이었는데 여기 딱 끊고 나니까 백 쪽으로 확실히 갑니다. 근데 또 흙 쪽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다시 이제 때리면서 살아두겠다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백의 응수가 궁금합니다. 자, 이 형태 한번 보시면 백이 응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를 이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호구 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응수법 모두 여기 단수를 당하게 되죠. 네. 그러면 나중에 뭔가 흑돌이 이런 쪽으로 오게 됐을 때 집으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당하는 게 싫어서 여기를 둔다면요. 이쪽을 흙이 끊어 잡았을 때 이제는 여기 끊는 수가 생겨요. 그렇다면 여기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수로 잡아먹힐 순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선수로 잡히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여기 끊은 다음에 반대로 흙으로 치네요. 반대로 호구 칩니까?
어차피 살아있으니까 한 점을 선수로 내주겠다는 건가요? 아,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김승구 선수는요, 내가 여기를 두면 상대는 이걸 끊어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리를 두면은 여기 끊어잡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제 나중에 이곳에 끊는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백이 바로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수는 상대에게 한 점을 내주고 내가 선수를 잡겠다. 선수 잡아서 아직 큰 자리가 있습니다. 우변 쪽 굉장히 큰 형태죠. 역으로 이 자리 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데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두텁게 둡니다. 하나만 끊어두고 넘어가지 못하게 방비를 해둔 거네요. 네, 넘어가지 못하게 방비해두고 여기가 두텁다. 이 자리를 끊기게 된다면 내 점이 이제 차단이 되는 형태였는데 역으로 이수를 두면서 중앙 쪽 두터움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승구 선수도 여기 하나 따내야죠. 네, 따내고 이거는 흙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이 돌은 굉장히 몰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서 두 집만 내고 살기에도 좀 부담되고요. 역시 받았고요. 그래도 공격을 하네요. 네. 이수. 참 실전적으로 두네요. 그러니까 현유빈 선수가 이수로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감각적으로는 좀 더 맞는 감각인데 냉정하게 집으로 봐서 그리고 중앙 쪽은 발전성이 별로 없다. 이 백돌은 전체가 다 살아있는 돌이고요. 발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아래쪽으로 간다. 하지만 김승구 선수의 이 어깨 짚고 한 칸 띈 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대를 눌러가는 거거든요. 이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흙은 또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기분 좋게 눌렀습니다. 현유빈 선수가 나름의 생각을 갖고 이 자리를 두었겠지만 글쎄요. 감각적으로는 두 칸 두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집 모양을 보겠습니다. 백집은 8집, 10집, 12, 14, 20, 25이고요. 뭐 지금 두어지고 있는 곳이 한 5집 정도. 그럼 30집. 30집에 여기는 좀 집으로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백돌이 공략을 당하면서 이 좌상 쪽 백돌 공략당하면서 우상 쪽 백돌은 거의 집 모양은 안 날 것 같고요. 그럼 30집에 이곳 뭐 여기는 아직까지 집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30집에 이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 설마 근데, 넘어가는 네, 수가 있나요? 지금 김성구 선수가 무심코 여기를 찝은 다음에 그러니까 응수를 물어본 거예요. 네. 이쪽으로 받으면 막는 게 선수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받으면 이제 이 교환 자체가 뭐 나중에 여기를 두고 여기도 한 집을 내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일선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네요. 네,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승우 선수 이거 못 봤을 것 같아요. 네, 좌변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여기를 끊을 수 있었다는 거. 하지만 이게 지금 잡힌 거잖아요. 네. 이제 안팎으로 본다면 여기가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백집이 8집 나던 게 흑집이 몇 집 났냐면 10집, 11집, 12집. 흑집이 12집에서 13집까지 불었습니다. 그럼 한 20집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20집 플러스 이곳의 뒷맛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이 백돌 전체가 다시 걱정을 좀 해야 돼요. 네, 이런 자리 뒀을 때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두면은 이 백돌은 전체가 못 살아 있으니까. 이게 순식간에 변화가 났는데요. 확실히 착각이죠. 네. 네, 이거는 착각이 아니고선 이렇게 두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형세는 어땠을까요? 흑집을 기존의 형세는 100이 안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흑집 제가 세워봤을 때 40집 정도예요. 백집은 30집의 여기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이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나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형세를 보면요. 뭐 여기를 두고는 있지만 이런 거죠. 이곳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흑돌이 없었을 때는 성립하지 않던 노림이었는데 딱 흑돌이 와 있으니까 완벽하게 성립을 하고요. 자, 볼까요? 집 모양을. 26집에 중앙 쪽이 한 10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6. 일단은 뒷맛을 뭔가 노려가고 있는데요. 36, 38, 39. 여기도 최소 10집 모양이니까 49. 여기 귀를 빼고 쉬운 집 가까이 돼요. 흑집이. 네. 백집은 18. 이곳을 빼고 35집 정도거든요. 그럼 반면 15집 가까운 차인데 우상 쪽과 우변 쪽 집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백이 추격을 하려면 이곳 우상 쪽에서 뭔가 수를 내서 이 흑집을 깨고 우변 쪽도 거의 다 집으로 만들어야 좀 추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승구 선수 그래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맥점을 찾아냈어요. 여길 붙이고요. 이곳 백돌이 확실하게 안정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이 노림인데요. 여길 젖히고 이 자리를 두면서 막으면 호구를 쳐서 패 모양이 나는 거죠? 네, 패를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들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길 뒀어요? 그거는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현유빈 선수가? 이거는 뭐 불리한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이건 반발입니다. 네. 네, 반발했죠. 또 현유빈 선수가 바둑이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네. 역발상을 이뤄냅니다. 그렇게 기분 나빴나요? 여기를 그냥 끊어잡고 이제 넘어갈 때 그냥 선수 손을 빼서 이런 자리 뒀으면 계속 우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 쪽에서 조금 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바둑은 우세인데 아니 지금 여기를 붙였어요? 좀 의아합니다. 이수는요. 그러니까 이수가 아니 이게 자체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 우상 쪽 흑돌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붙이고 있는 게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더 위험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이상해요, 확실히.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살겠다는 건가요? 좀 뜻을 모르겠어요. 뭐 여기를 호구치고 단수치면은 이었어요 또. 이으면요? 이제 한 점을 잡아서 살겠다는 건가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넘어간 다음에 네. 이 자리에 나가면 또 잡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후수네요. 이 교환이 후수기도 하고 이 교환 자체가 뭐 도저히 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현주빈 선수의 생각을 아직은 모르겠네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뭐 밀어서 두겠다? 근데 문제는 그냥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두면 우상 쪽은 다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큰 득을 얻어내긴 힘들거든요. 틀어 막는다거나 하면
아, 이 참 현주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한 선수고 네. 뭐 형세 판단도 정확하고요. 이 기풍 자체가 뭐 누구 어떤 선수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뭐 현주빈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는 이창호 선수와 기풍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약간 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선수가 이창호 구단을 존경하는 뭐 그런 인터뷰를 본 적도 있는데요. 이 기풍 자체도 비슷해요. 이창호 선수와 비슷한데 지금 두어가는 그 느낌은 확실히 약간 의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거의 그냥 두 집 내고 산 거거든요. 여기서 백이 뭐 틀어 막거나 이렇게 둬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쪽에서 받아서 뭐 중앙 쪽으로 네모는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김승구 선수의 선택. 또 현유빈 선수의 이 결정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냥 지켜뒀네요. 자, 현유빈 선수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현유빈 선수와 김승구 선수. 지금 김승구 선수가 이 자리를 뒀거든요. 둘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를 뒀어요. 네. 이거는 김승구 선수도 이 바둑의 형세를 여기서 확실히 흙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가 안전한 이유는 이제 백 입장에서는 여길 틀어막진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4점이 잡히죠. 이 수의 뜻은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는 여기 한 칸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수잖아요. 네. 지금 김승구 선수는 뭔가 흐름이 내 쪽으로 오고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탈출은 되네요. 네. 그러니까 현유빈 선수 입장에서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여기 현유빈 선수가 지금 오히려 바둑 비관하고 있나요? 네, 좀 비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가 둔 수가 확실히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수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받아줬으면 득이 됐어요. 이거는 뭐 타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는데 확실히 이 중반전 그리고 종반전의 이 대국의 흐름은 알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마가 어려워요. 젖힐 수가 있습니까? 끊으면 제 수상전이 되나요? 여기를 뻗어도 막아서 연결하면 이거 안 되죠. 자, 그러면 젖히고 끊은 다음에 여길 두더라도 자, 이거 둬서요. 이 중앙 102점과 이 흑돌은 백이 빠르죠 아무래도. 네. 자 현유빈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판을 넓게 빠집니까? 보고 네 판을 넓게 보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돌이 이런 식으로만 생긴다면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 생기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죠. 뭐 막아갔을 때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엮어가겠다는 뜻이네요. 일단 지금 둔 수는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백도 전체가 못 살아있으니까요. 네. 자, 단수 교환. 참 확실히 이곳에 이 백이 잡힌 거 있잖아요. 네. 손실이 크긴 컸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흙이 뻗었을 때 백이 이런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진짜
그냥 단순한 스무집이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돌인 겁니다. 이제 왜냐면 이 백돌만 완벽했다면 여기는 단수치고 이어서 뒷맛을 노리는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아, 이런 수를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뭐한 차례씩 주고받은 거네요. 이 좌변 쪽에서는 김승구 선수가 확실히 착각을 했고 우변 쪽에서는 현주빈 선수가 착각은 아니지만 좀 판단 쪽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장면이에요. 결국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고요. 자, 여기서 현유빈 선수 이 자리를 밀고 단수 치면 백도 이렇게 버티겠네요. 이제 타맛이 있네요. 여기에 패는 이제 이 패는요, 패감이 많아요, 이곳에. 네. 그래서 현주빈 선수 이 진행을 못했고요. 먼저 젖혀갔습니다. 이제 뻗어만 준다면, 이제 호구 모양만 나오면 이건 그래도 뭐흑 입장에서 나쁘리우가 전혀 없죠. 지금은 뭐 끊어서 버텨야 될것 같아요. 김승구 선수도 이 중앙의 전체 대마가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끊지 못하면, 아, 끊어갔죠. 네, 이렇게 버텨가야 됩니다. 그러면 흑도 이 자리를 뻗고, 아, 이런 진행이 되나요? 여기는 흑의 선수고요. 이 전체 사활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알기 쉽게 살아간다면 이건 백이 역전의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네. 흑도 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끊는 게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지금 잡혔습니다. 자체론 잡혔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도 아,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데 젖히는 게 선수로만 된다면 젖혀가고 싶은데 선수로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와도 틀어 막게 되면. 자, 근데 이거는 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흑에게는 패는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아, 이 형태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찌른 다음에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렇게 받으면 팬데요. 백이 상황에 따라서 있는 수가 가능하다면 이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타이밍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들여다봤는데요. 어떤 노림이 있을까요? 자, 지금이라도 여기 둬야 됩니까? 이거 두고 단수 쳐서 이끼는 여기를 막았을 때좀 부담이 되고요. 뒤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이거는 사활이 진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활이. 지금 거기 막았습니까? 이거 끊을 것 같아요. 그때 찌르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자리를요. 네. 여길 막고, 이거는 버틸 것 같습니다. 이 패가 된다면 여기 흑의 교환들은, 다 악수가 됐죠? 네. 현유빈 선수 두질 못했어요. 이 형태가 단수 치면 흑이 될것 같지만 틀어 막았을 때 쉽지 않거든요. 여기 뒷맛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 나와 끊는.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요. 다른 것도 걸려 있어요. 여기 끊었을 때, 좀 뒷맛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길 끊어 갔다는 거는, 현유빈 선수 생각은 이런 거네요. 이곳을 뻗었을 때, 이제 노리고 있던 게 여기예요. 이렇게 둬서, 맞게 되면 세 점은 잡혔어요. 실전처럼 진행돼서. 하지만 여기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런 뜻인데요. 일단 선수로 살았습니다. 네. 막을 수는 없어요. 잡기 때문에.
집으로는 다시 균형이 맞춰졌어요. 네, 일단은 잡혔던 돌이 살아갔는데요. 아, 그냥 끝난 정도로 만족을 합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수법은 이 자리를 나와서 이거는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단수를 치고요. 이것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외계일 수순인데 흙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길 끊어도 단수를 친 다음에 한 점 잡아두면 특별한 뒷맛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냉정한 수를 뒀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놓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은 여길 나오더라도 뭐 거의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이건 패로 받아요. 뭐 여전히 패감은 100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반대쪽으로 몰고 나왔다면 자, 이 형태에서 막아서 자체로는 3점이 잡혔지만 여길 끊고요.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끊겼거든요. 이 수가 성립이 된다면 집으로 많이 차이가 벌어질 텐데요. 그렇죠. 아, 백이 지켰습니다. 근데 김승우 선수 거기 지킨 거는 자, 여기를 지금 상황은 이 수밖에 없거든요, 흙이요. 네. 패예요. 끊었을 때 따내면 패 형태인데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든 자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너무 크죠. 날일자 역으로 달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 큰 자리인데요. 지금 김승구 선수가 역을 막고 이 바둑이 우세하다면 정확한 판단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 형세가 불리하다면 지금의 막은 수는 기회를 놓친 수입니다. 버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쉽게 도준 거거든요. 자, 형세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흙집부터 세어 보겠습니다. 두 번 보강이 필요하고 자, 26 중앙이 이젠 거의 집이죠. 28, 30, 32 한 40집 정도 여기에 40집 42, 44 한 46 56 66 68 70 72 74 흙집이 74까지 나거든요. 흙집이 74. 그럼 백집은 백집이 그렇게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큰 집이 없어요. 네. 14, 15, 17, 21, 23, 24, 25, 26, 28, 30, 32, 34, 36, 37, 40, 쉬운, 쉬운 여섯. 흙은 74집이었거든요. 네, 지금 차이 좀 나거든요. 지금은 차이가 좀 나요. 중앙에 뒷맛이 없나요? 중앙에 뒷맛.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뒷맛은 이런 끊는 뒷맛은 그냥 어느 한쪽은 이렇게 당해줍니다. 크게 뒷맛은 없어요. 그리고 여길 두고 붙여가더라도 뒤에서 받아도 큰 맛이 없습니다. 자, 일단 패 모양이 났는데요. 있는 수가 가능할까요? 있는 수. 있는 수를 안 뒀을 수도 있고 못 뒀을 수도 있는데 못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하나 붙일 때 기분이 나쁘다. 그 자리를요? 네. 받을 때 있는 게 성립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렇게 되는 자리였는데 수가 났죠. 지금 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잡히는 형태예요. 네. 뒤로 간다면 지금 패감은 100이 많거든요. 2패 들어가야죠. 현유빈 선수가 확실히 실수했어요. 이곳에서는 그냥 좀 몸을 사렸어야 되는데
괜히 좀 패를 만들어줬습니다. 만약 이 패를 이렇게 뒤로 가야 된다면 이거는 이제 백질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흙도 나중에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흙집도 많이 줄었고요. 이제 뭐 패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이어줘야 되는 상태라서 뭐 패를 내주더라도 내가 득을 본 게 있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데 지금 실전 상황은 이런 교환도 되지 않고 그냥 패가 됐기 때문에 뒤로 가죠. 약간 추격 당했습니다. 이거는요. 흙의 집으로 약간 손해를 보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흙이 우세를 잡고 있는 거죠. 뭐 저희가 형세 판단 해봤습니다만 뭐 반면 15집에 100차례 정도였거든요. 이곳에서 조금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흙이 조금이라도 우세합니다. 거기까지 뻗어요. 이겼다는 건데요? 네, 이겼습니다죠. 이거는 이겼습니다예요. 이게 막아도 글쎄요. 이 끊는 수가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뻗어서 둔다면 여기가 수가 나거나 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뭐 백의 수가 워낙 없고 이거 뻗은 거 자 끝내기는 백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김승구 선수가 좀 더 힘을 내고 있고요. 근데 이 바둑이 사실 이게 우세한 상황에서도 조금 방심하면 미세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차이가 확실히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중앙 쪽이 1단락 되면 다시 한번 형세를 봐야겠습니다. 많이 당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승구 선수가 원래 할 수 있는 끝내기가 지금 진행하는 끝내기 정도거든요. 근데 이 교환 자체가 뭐 세 집은 그냥 차이 날 것 같아요. 막혀져 있는 거랑 뻗어져 있는 거랑은 근데 참 김승구 선수가 여기 막아간 거는 그러면 사실 좀 이해하기는 힘든 수입니다. 그 수로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네. 자, 끝내기 지금 백이 계속하고 있죠? 네. 여기도 굉장히 좋은 수순으로 끝내기를 밟아갔고요. 자, 굉장히 큰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모양이 30집. 이 아래쪽이 30집이고요. 단수 치는 거는 선수성. 41, 42, 43, 45, 55. 61, 62, 64, 65, 76, 78, 70, 71집. 자, 흙집은 71집이고요. 자, 백집은 여기 단수하고 흙집이 73집까지 납니다. 지금 네. 둔수로 인해서 두 집이 늘어났고요. 백집은 26, 30, 40, 41, 52, 53, 54, 55, 56, 57, 60, 한 66집 정도 되거든요. 이곳에 따내는 교환이 된다면 65집. 여길 단수 쳤는데 또 이걸 뒀어요? 두 점을 선수로 먹히는데요? 지금 65집 대 73집이 나왔거든요. 네. 만약 김승구 선수가 이런 패를 굴복당하지 않고 여기 굴복당하면 반면 9집 정도 상황인데 이런 패 굴복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지금 차이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좀 전에 그 수로는 한 발 더 들어갈 순 없었나요? 아, 이 수로요? 네. 이렇게까지? 이것도 네, 가능하네요. 여기 두면은 끼워서 폐 형태가 나거든요. 이거 아쉬운데요. 네, 지금 정주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발 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가 큽니까? 지금 이 끝내기는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두 집, 세 집짜리 끝내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세 집도 안 돼요. 이렇게 되고 이으면 여기 단수가 선수잖아요. 네. 이제 나중에 여기를 둬야지 한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둬야지 한 집 없어지니까 이건 반반 계산하면 두 집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형태는. 지금 여기 패를 버티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자리 나가는 것만 해도 지금 두 집에 두 집반이 넘거든요. 김승구 선수가 여기 뻗은 것도 약간 좀 의외고요. 무엇보다 이런 자리 끊어 잡는 것도 거의 그냥 세 집자리예요. 확실히 실수했어요. 이건 정말 작았습니다. 이거를 선수라고 좀 착각했나요? 그랬나 봅니다. 네, 여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말이 되죠. 이거는 역끝내기 세 집짜리니까. 근데 이거는 안 받아도 돼요. 단수 쳐도 뻗으면 1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뭐 수가 안 되죠. 지금 차이가 확실히 줄어서 이 김승구 선수가 좀 미세한 바둑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 장면에서 여기가 좀 다른 변화를 구할 수 있었는데 흑 입장에서 조금 쉽게 처리가 됐고요. 이 자리 뻗은 거는 확실한 실수입니다. 끝내기에서 김승구 선수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현유빈 선수가 좀 당하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거는 현유빈 선수가 조금 버틸 수 있었지만 내가 확실히 이겼다라는 계산으로 뒤로 물러난 거였다면 하지만 그 판단은 옳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바둑이 굉장히 좀 미세한 바둑으로 왔거든요. 그 부분은 현유빈 선수의 좀 판단의 문제라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네 집을 당했어요. 자, 오히려 더 손해를 봤는데요. 이것도 막아야죠. 여기 따내고 있는 게 한 집 없어지고 하나 따내는 게 1과 3분의 2집짜리입니다. 김승우 선수 생각은 여기 후수 뭐 네 집 가까운 자리가 있으니까 있고 이렇게 두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전에 여기 뻗은 건 정말 너무 많이 실수였고요. 이렇게 해서는 흑이 확실히 좀 남기는 바둑이 됐어요. 이제는 다 뒀거든요. 네. 이제는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승구 선수가 끝내기에서 정확한 수순을 밟아갔다면 정말 미세한 승부였는데요. 네. 지금 제가 빠르게 개가해보니까 백집이 한 65집 나고요. 흑집이 73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차이가 반면 8집 차이잖아요. 네. 이거 끝내기에서 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유빈 선수가 이제 여기 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3집 정도 손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틀어막고 버텼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막았으면 한 반면 10집 정도. 하지만 여기서 3집 정도 손해봤기 때문에 역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미세한 반집 승부까지도 갈 수 있었던 김승구 선수인데 끝내기 장면에서 조금 실수가 나오면서 확실히 손해봤어요.
이두 선수가 평소에는 끝내기 실력이 좋지 않나요? 뭐 김승구 선수나 현주빈 선수 모두 기풍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실리형, 그리고 후반전에 힘을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네, 두 선수 모두 끝내기가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오늘 바둑에서는 현주빈 선수는 형세 판단 착오가 나왔고요. 네. 김승구 선수는이끝내기실수가나왔어요네지금은뭐거의다두었기때문에반집이상차이가나는건가요네지금은그냥반면8집정도차이가날것같습니다네이자리단수치고흑은받을것같아요여기를지금여기가이자리를두었을때하나받아야되죠받아야되는형태고요그래서반면8집네그자리뒀고이런식으로진행될겁니다여기두고남은끝내기가여기있고한집자리하고여기두면이제다뒀어요뭐반패가남아있는데반패는이제백이반패도지금반패까지따져봐야될것같은데요반패는백이이기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아무래도패감은백쪽이좀많으니까요김승구선수가지금대국을펼치고있는판을제외하고2승4패예요많이출전하질못했네요네이팀은이김범서김승구한우진이렇게세명과김은재선수까지또같은팀이거든요네그렇기때문에뭐김은재선수와김승구선수가좀번갈아가면서출전을하는그런상황이되겠고요뭐6번의대국오늘까지7번의대국인데김승구선수오늘패한다면2승5패거든요이건본인으로서도조금불만족스러울것같습니다물론루키리그가굉장히뭐강한선수들로구성이돼있고또뭐프로선수들도있고요물론뭐그런걸로본다면굉장히뭐한판한판이겨가는게어려울순있겠지만그래도좀더해줘야죠김승구선수가뭐반면현유빈선수는이현재7승3패이대국이기면8승3패아닙니까네이참쟁쟁한선수들사이에서굉장히좋은활약지난해에도서울푸른돌소속이었는데요지난해에도다승환경쟁을펼치다가얼마전에포인트입단으로프로가된백현우선수가다승왕을차지했고현주빈선수가한판차이로다승왕에이르지못했었는데자올해다승왕경쟁끝까지좀지켜봐야겠습니다남은경기를다이기게된다면다승왕경쟁이또바뀔수도있거든요네자다뒀죠뭐두선수모두에게이제조금은아쉬움이남는바둑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되네요현유빈선수는확실히우세한장면에서갑자기우변쪽에서좀불리할때두는수를두어갔어요네불리할때뭔가판을흔들어가는그런수를두어갔고그부분에있어서좀후회가남을것같고요이김승구선수는이미세한상황좀버텨가야되는상황에서버티지못하고이우아쪽끝내기를내줬고그이후에도현유빈선수의판단이약간정확하지못하면서미세한바둑으로갈수있었는데끝내기실수가나오면서이바둑을내주게되었습니다차이는크지않아요반면8집김승구 선수이제2006년생선수고요현유빈선수랑
나이를 보더라도 4살이 어린 선수예요. 네. 자신보다 4살 선배인 프로 선수와 뭐 이렇게 대등하게 겨뤘다는 것 자체도 김승구 선수에게 네,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유빈 선수가 흑 편집반 승을 거둡니다. 자, 끝내기 부분에서 조금 엎치락뒤치락했지만 결국에 현유빈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초반부터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서로 실수가 너무 많아서 내용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운 좋게 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별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네, 준비하고 내년에도 또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팀원들이 워낙 다 잘해주고 있어서 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1등이 목표고요. 앞으로 남은 3라운드 남았는데 다 이겨서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 조합아이톤배 루키리그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019 조합아이톤배 루키리그 11라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박동주 선수와 양유준 선수의 대결 준비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이 박동주 프로와 양유준 연구생의 대결인데 뭐 양유준 선수 같은 경우는 연구생 내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 만큼 이 프로기사인 박동주 선수와 굉장히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박동주 선수는 현재 50%의 승률을 거두고 있고 또 양유준 선수는 70%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이 뭐 각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천대일 바둑도장의 양유준 선수는 에이스 역할 70% 정도 하면서 해주고 있고요. 박동주 선수는 바둑중학교 선수로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장과 또 이장이 만났지만 오늘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11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 조합아이톤배 루키리그 양유준 선수와 박동주 선수가 만났습니다. 양유준 선수입니다. 네, 2004년생이고요. 7승 2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동주 선수입니다. 네, 순천 한국바둑중학교에서 4승 4패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20분, 40초 조이기 3회가 주어집니다. 박동주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합니다. 양천대일 바둑도장에서는 프로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네요. 네. 문지한 선수가 있는데 이제 양유준, 김윤태, 그리고 이건영 선수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두 선수는 양유준 선수가 2004년생이고 박동주 선수가 2005년생이니까 양유준 선수가 한 살이 많죠. 네. 자, 일단 날일자 걸침이 나왔고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가는 게 뭐 흙이 확실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곳 또는 이곳으로 받아두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입니다. 붙여갔습니다. 네. 이 수는 굉장히 실리적인 수이면서 뭐 한 3년 전까지 뭐 그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런 수는 참 본 적이 없죠. 이 상대가 날일자 걸쳐왔는데 붙여서 받는 수. 근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 수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벌림도 마찬가지죠. 이런 높은 벌림은 잘 안 두어졌잖아요. 네. 특히 날일자 소목에서 걸쳤을 때는 뭐 이 수보다는
2립 3전이라 그래서 아래쪽으로 벌려두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자, 높게 갔고요. 네, 아래쪽으로 걸쳐갑니다. 오늘도 무난한 포석이 예상되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확실히 날짜 걸침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높게 걸치는 것보다는 높게 걸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실리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날짜 걸쳤을 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협공을 하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협공이 싫어서 날짜 안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곳에 눌러가는 게 확실히 기분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날일자 걸침 수가 특히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씌어가 버립니다. 뭐 인공지능의 이야기에 좀 충실한 것 같아요. 양효준 네. 선수는 이 좌상 쪽에 붙이고 한 칸 띈 이 수법도 인공지능 수법,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눌러가는 것도 인공지능의 좀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이제 선수들마다 인공지능을 대하는 뭐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선수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은 수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수는 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경우에는 잘 안 두는 선수들도 있고요. 뭐 자신의 기풍,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인공지능이 좋다고 얘기하는 수는 뭐 나보다 일단 실력이 세니까 확실히 그런 의견을 잘 뭐 실전 대국에 반영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요. 또 무작정 따라두기보다는 뜻을 알고 두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뭐 인공지능이 아무리 여기 씌워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뭐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면 사실 그냥 무작정 따라하게 되는 거거든요. 양현준 선수 기풍 보니까 굉장히 인공지능스러운데요. 역을 붙여왔어요. 그 수도 자주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런 수 자체가 초반부터 상대가 굳혔는데 이 자리를 굳혔는데요. 바로 붙여가는 수 자체가 예전엔 생각하기 힘들었죠. 네, 지금 흙이 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벌려간다거나 뭐 또는 이 정도 벌려두는 게 이전의 수법이었다면 인공지능은 뭐 어떤 고정관념이나 형태에 대한 뭐 틀 자체가 확실히 여기서는 붙이는 건 좀 무리야 이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붙여가는 수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양효준 선수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요. 자, 두 점 머리인데 흙이 왜 안 젖혀갔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백은 이 자리를 하나 젖히고요. 되젖혀서 받습니다. 그럼 흙이 이렇게 받는 것은 여기 뻗어서 받는 것은 뭐 이런 자리를 잇거나 해서 백도 둘 수가 있고요. 좀 흙이 강력하게 둔다면 여길 끊어가야 되거든요. 끊어가야 되는데 이 젖혀져 있는 교환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이어서 둡니다. 그러면은 뻗어야겠죠? 그때 이 자리를 끊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 점을, 사는 수가 있네요. 네, 한 점을 살리기가 힘듭니다. 여기 밀어가게 되면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흙 세 점이 잡혔죠. 이런 수를 보고 양효준 선수가 둔 거고요. 박동주 선수도 상대 의도대로 해주기 싫다. 그냥 협공을 했죠. 그러니까 뻗었고요. 날일자로 네. 걸쳐갑니다. 양효준 선수의 기풍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기풍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양효준 선수가 본인 기풍을 전투적 실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확실히 좀 실리적이긴 하지만 이 전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텁게 중앙으로 뻗어두었습니다. 네, 박동주 선수가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이제 귀를 지키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붙인 다음에 여기를 붙여서 나오는 게이 형태의 좋은 핵마법이고요. 이렇게 둘수 있는 이유는 백이 끊어왔을 때 받게 되면 흑은 안정이 되어 있는데 백은 양쪽으로 좀 약점이 많죠. 이 내점도 약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은 저치기는 힘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고 받으면 뭐한 칸을 띈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와, 진짜 중앙으로 생각이, 씌워가네요. 생각이 잘안 나는 수거든요. 네. 참 적극적이네요. 이 수는 뭐 이런 자리가 선수로 듣고 있다. 이 돌이 오면 여기 젖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선수로 듣고 있으니까 여기를 씌워가도 흙이 이런 식으로 붙여 나오는 건 내가 충분히 싸워볼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참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수는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이좀 부담스럽잖아요. 좀 실리적으로도 내줄 수가 있고 뭐 내가 너무 넓은 형태이기 때문에 차단당하는 그런 부담도 있는데 자신감 있는 것 같고요. 자, 박동주 선수도 이 자리를 두고 뻗으면서 내가 실리도 지키고 타계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참 여기 한칸띈 것도 이제 밀고 나오면 여기 미는 게 선수다. 그래서 틀어 막겠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강하게 둡니다, 바둑을. 그러자 박동주 선수 치받아서 이런 뜻이죠. 여기를 그냥 받는다면 역으로 여기를 밀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흑이 됩니다. 막더라도 끼워서 끊어가니까. 역시 양희준 선수도 먼저 뭔가를 하고 있죠. 지금 찔러 가는데요. 여기 밀겠다는 뜻일 것 같고요. 진짜 그러네요. 이 자리는 사실 그냥 밀어가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양효준 선수의 생각을 좀 따라가 본다면, 여기를 뻗었을 때, 어차피 찔러져 있는 교환은 내가 끊을 거기 때문에 끊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이었을 때, 이런 뜻 같아요. 여기를 이제 내려 뻗으면 흑이 선수로 둘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요. 실전 두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붙이겠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한 점을 잡게 되면 끊어서, 자, 이건 선수입니다. 집으로는 손해봤지만 여기 틀어 막으면 두텁게 막았다. 집으로 이 정도 손실은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붙여갑니다. 양희준 선수가 참 생동감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갔어요. 박동주 선수도 한번 버텨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막는 수가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대마 자체가 크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기를 다가오더라도 나와서 또 끊게 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 붙여서. 그렇게 본다면 이걸 잡았을 때 백이 중앙 쪽으로 뭔가 보강을 한다면 그때 도도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이 수는 일단은 여기를 당해서 이거 자체로 집으로 좀 당한 거거든요. 뭐 양효준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게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기풍 자체가 박동주 선수는 좀 단단한 바둑이에요. 양희준 선수가 전투적 실리형이라면 박동주 선수는 단단한 실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동주 선수는 이곳에서의 좀 당한 거는
괜찮다. 이 정도는 뭐 내가 수비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둬서 충분히 둘만하다 판단을 한것 같고요. 이 자리요. 선수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손뺄것 같아요. 네, 그 자리를 나와서 끊거나 해서 그러니까 이 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를 나와서 끊는다는 거는 뭔가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조금 두터움이 생겼어요. 나중에 이 자리 또는 이런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타겟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한칸 뛰는 거는 좀 의외네요. 이런 자리를 붙여가서 상대 모양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좀 쉽게 뒀습니다. 이 수는요. 그냥 뻗어갔네요. 한 점을 잡더라도 뒤에서 단수 치면 이건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자 밀고 나왔습니다. 네, 밀고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는 선수를 하겠죠. 여기 선수하고 젖혀서 전투가 일어나겠네요. 지금 인공지능이 딱 5대 5에서 100 쪽으로 약간 갔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를 나와서 싸우는 게 과연 물인가요? 네. 그러니까 물이라기보다는 이 싸움 자체는 뭐 흙도 뭐이두 점이 잡힌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얻을 게 있을지. 굳이 지금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백돌을 끊어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곳의 백돌은 여기 단수 치고 이런데 호구 치면은 자체적으로 뭐 폐의 형태로 삶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이곳의 형태도 뭐 붙이는 그런 탄력적인 형태. 다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뭐한술더 뜨고 있습니다. 양희준 선수는 상대가 끊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뭔가 중앙 쪽으로 머리 내밀면서 타개를 할 법도 한데 여기까지 끊어가요. 같이 싸우자고 합니다. 네. 이 양희준 선수 롤모델 신진서 선수라고 적혀 있는데 기풍도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돌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싸움이 어떨까요? 저이 싸움은 근데 흙도 할 만해요. 여기를 네, 이었고요. 이 자리 밀어야 되거든요. 그럼 뻗어두면 여기 흙이 나온 것과 약간 비슷한 의미입니다. 흙이 이곳을 끌고 나와서 뭔가 얻을 게 과연 있을지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백이 과연 이거 끊어서 이 얻을 게 있을지 이쪽에 대한 즐거움은 있어요. 여기 젖히고 호구 치면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니까 여기 흙을 공략할 때는 좀 즐거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자, 일단 흙도 버텼어요. 뭔가 어딘가 받아둔 게 아니라 호구 쳐서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버텼습니다. 이제는 양희준 선수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를 두고 호구를 쳐서 단수 치면 패를 만들어서 버텨가는 작전. 그리고 이 형태에서 뒤로 간다면 뛰어들어서 이 흙돌을 공략하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오, 더 깊게 네, 더 들어갔어요. 깊게 갔습니다. 자체로는 가능한 수예요. 여기 두는 게 가능한데 이었죠. 이었다는 것은 이곳에서의 뭔가 여길 두고 끼워가서 이런 식으로 두는 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봐도 굉장히 재밌게 지금 흘러가는데요. 자, 이러고 여기 끼웠습니까? 자, 박동주 선수 이 자리 이었잖아요. 네. 넘어가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됐어요. 여기서 박동주 선수도 그냥 쌍립으로 받고 상대가 넘어갈 때 막고 있고 이렇게 두면 살아 있었거든요. 자, 붙여서 전체를 야, 공격합니다. 이거는
이건 진짜 네, 그쪽으로 뻗었죠. 이거 괜찮습니까? 흙수가 별로 없는데요. 수상전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두는 게안 됐나요? 여길 끊고요. 이걸 뻗은 다음에 백이 이 자리를 둘때 여기 끊는 전투가 안 됐나요? 박동주 선수. 여기 둬야 되잖아요. 네. 이거 나오고 축이 나오면 좋으니까요. 네, 나올 때 끊어서요. 이거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뒤로 갔죠. 네, 뒤로 갔는데 이건 일단 백이 하나 따냅니다. 따내면서 흙의 그런 노림수는 사라졌고요. 받을 때이 자리를 백이 있는 것은 흙이 살아서 이건 만족이에요. 근데 이거 교환을 안할 겁니다. 이 교환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팻감이 자신 있다면 바로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패를요. 네. 그리고 그냥 놔두고 여기만 젖혀가도 이제는 끊는 맛이 없어요. 아, 젖혀갔죠. 장문으로 잡히죠? 아, 기회를 놓쳤다고 볼수 네, 있겠네요. 기회를 놓쳤고, 이제 흙의 아쉬움은, 이제 흙의 불만은 이 자리를 한번 더 둬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더 둬서 지켜야 된다는 데 있고요. 만약 백이 패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만 호구쳐도 선수성이에요. 아, 지켰죠. 뭐, 이 정도 일단락 되고, 이제 중앙으로 백이 먼저 머리를 내민다고 가정을 하면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좀더 단단하게 뒀습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는 따내고 지키는 형태. 흙도 뭐 양쪽은 다 살았지만 결국 이곳에서는 백이 제압이 잘 됐거든요. 네. 자, 박동주 선수 여기서는 밀고 나와도 뭐 크게 얻을 게 없으니까 별로 얻을 게 없죠. 뭐 중앙 이 백돌은 역시 탄력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박동주 선수 손을 돌려서 여길 끊어갔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 백이 나가는 것은 이렇게 틀어 막히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두었고요. 자, 일단 우상귀 전투에서는 백이 조금 득점을 올렸고요. 네. 이제 우하귀를 두다가 다시 움직이네요. 다시 움직여 갔습니까? 움직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냥 계속 밀어서 상대에게 집을 내주기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뭐 이런 뜻이죠. 상대가 젖혀오면 여기서 그때 미는 거를 선수하고 끊어서 둘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가만히 뻗어서 받을 때이 자리를 끊는 걸 노리는 겁니다. 좀 고급 행마가 나왔어요. 박동주 선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속도에서는 양효준 선수한테 박동주 선수가 좀 고전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두터움과 형세에서는 그래도 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틀어 막습니까? 그쪽이요. 이제 역시 이 백돌에 대한 어떤 뭐 공격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 그냥 한 칸을 뛰어갔어요. 하지만 머리 내미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그래도 틀어 막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뭐 여기 틀어 막아두면 백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아니어서 두터운 자리였는데 밀어갔고요. 이제 와서 여길 둬요? 지금 전체를 노리는 건가요? 네. 하지만 백이 붙여서 받죠? 붙이고 받을 때 치받아서 받으면 흙 사활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겠다? 글쎄요. 백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돌은 네, 위험한 아니거든요. 돌은 아닌 이유가 지금 여기만 두더라도 흙은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중앙 쪽으로 나오면 뭐이 돌이 크게 위험한 돌도 아니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자리 호구를 뒀을 때 안형이 있죠. 바로 호구 같습니다. 자, 박종주 선수 고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양유진 선수가 우변에 호구를 치면서 박동주 선수가 지금 어려운 네.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호구 쳤잖아요. 네. 이제 받아주면은 당연히 기분 좋은 교환을 한 건데, 문제는 이 자리 끊기죠. 오, 지금 당장에요. 네, 양유진 선수가 이거 하나 해두면 쉬웠거든요. 자, 뭐 물론 백이 먼저 둔다면, 네, 이 수상전 형태가, 거기 따냈어요. 이거 근데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길 밀어가게 되면 뭐 백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살게 된다면요, 흙과 백이 다 살게 된다면 중앙 쪽이 끊긴 거잖아요. 자, 박동주 선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흙이 단수를 치고 여길 두면요, 한 집이 납니다. 여기 밀어왔을 때 이렇게 둘것 같거든요. 그거를 막았어요. 이거는 확실히, 네, 양유준 선수가, 이거 해놨어야 되네요. 이거 안 해놓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역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따내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점 끊어잡는 게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런 자리 끼우고, 이제 서로 수상전의 형태가 되면은, 이게 수상전이 확실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내면서 받아주면 그때 두겠다. 안 받았죠? 자, 버팁니다. 여기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치중 가면 따내고 이으면 막고 일단 사활은 잡혔네요. 네, 흙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흙이 젖혀 이었잖아요. 젖혀 있게 되면서 여기 틀어 막으면 또 기분 좋거든요. 네. 아, 살아있긴 한 건가요? 자체로는 못 사는데, 자, 이렇게 두면은 젖히고 막아갔죠. 지금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은 있는 게 선수잖아요. 사활로 봤을 때 네. 여기 돌파해서 나와서 이런 또 공격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흙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회를 봐서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확실히, 양유준 선수. 우산기가 네, 들어가긴 네. 했지만 이거 흐름 자체가, 인공지능도 확실히 좀 달라졌고요. 여기 중앙 끊긴 게 너무 컸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근데 흙이 여기 뒀습니까? 이렇게 두는 건좀 이게 부담스러운 작전이거든요. 흙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길 둘게 아니라 그냥 한칸 정도 띄워놓고 후수로 살라고 한 다음에 큰 자리 두고 있으면요, 이 중앙의 모양이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승부를 가고 싶은데요. 자, 백도 한번 기회 줬어요. 백도 물어본 거죠. 너 여기 잡으러 올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고. 자, 인공지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백도 받은 게 실수다. 그냥 끼워서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흙도 잡으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자리를 붙인다든지 살때뭐 이렇게 둬서요. 이렇게 두면 돼요. 아, 잡으러 가네요. 네, 이거는
여기 끼우면은 뻗어야 되고, 이거 나오면 잡을 수 있는 돌은 아니에요. 여기를 막아두요. 이거 선수고, 이교환은 백이 먼저 해놓습니다. 해놓고, 자, 여기서, 이걸 젖히고요. 끊어갔을 때, 여기를 두고, 이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날 일자로요. 네.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수가 없다면, 만약 뭐 뻗고 이렇게 되면은 다 잡았거든, 흙이 다 잡았거든요. 네. 이교환을 안 하고 그냥 딱 날아가면은 반발이 안 되죠. 끊으니까. 그럼 이 형태는 흙이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뻗으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가 되는데, 백의 수는요, 한 수, 이어서 들어와야 되고요.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여섯, 일곱 수가 됩니다. 아, 수상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잡으러 간 수는 굉장한 아, 실수인데요. 네, 많이 실수해요, 이거는. 네, 끼워서 탈출합니다. 먹여 칠 수는 없어요. 여기 단수치니까. 네, 뻗었는데요. 백도 이 형태에서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 여기를 먹여치는 수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달라졌죠? 여기 막혀서요. 네. 지금 이어놔야 됩니다. 아, 이었고요. 자, 여기서라도 냉정하게 아, 근데 중앙 쪽을 지금은, 막아야 하나요? 네, 근데 오. 지금은 냉정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냉정한 거는요, 거의 한수 가까이 차이가 나요. 잡으러 갔다가 그냥 살려준 거거든요. 백이 원래 한 수를 둬야지 사는 형태를. 아, 이거는 중앙으로 백이 머리 내밀죠. 중앙에서 한 집만 내면 되니까요. 네. 아, 이거 지금이라도 냉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젖히고 이어서 백돌 살려주고요. 뭐 이런 자리 하나 막고 여기 지켜서 중앙 집을 짓는 작전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잡으러 가면 이거는 백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막았는데요. 이 자리 막으면은 뭐별 수가 없죠. 여기 단수는 선수지만 있고요. 여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어야 되면, 어? 거기를 지금 왜 따냈을까요? 지금 사활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거기를 왜 따냈죠? 이건 진짜 사활만 놓고 보면 잡혔는데요. 흙이 잡혀 있습니다. 네. 막아도 젖혀서요. 근데 문제는, 이 자리가 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가 선수고요. 이곳까지 선수로 듣습니다. 앞서 백이 이 자리만 두었다면, 흙이 둔 자리를 두었다면, 여기 공백이 차지 않는데, 지금은 공백이 찼어요. 자충 관계가 있네요. 네, 여기 끊고, 또 찌르는 반격을 했거든요, 양효준 선수가. 자, 어려운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뻗으면요. 네, 뻗으면 이쪽 단수 치는 건 나가니까 이세 점이 걸리잖아요. 여기서는 백은 단수하고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되는데, 자, 그걸 또 나와요? 아, 이거 흐름 이상해집니다. 지금 방향이 어떤 거죠? 이쪽을 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백이 확실히 괜찮은 상황에서, 약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역을 막을 때, 이렇게 되고, 잡으러 가면 역을 두고요. 여기 두면 수가 났어요. 네, 이으면 수가 났죠? 메워도 뒤에서 메우면. 네. 아니, 근데 이게 살아가면 백돌 전체가 못 살아있거든요?
일단 잡으러 갔고요. 흐름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먹여쳐서.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뒤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메워야 될것 같아요. 네, 메웠고요. 패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양의준 선수는. 네, 이걸 두고 이제 받으면은 단수치면 패가 났습니다. 근데 이 형태에서는 흑도 뒤로 이어서 그냥 가네요. 그냥 이어서 패하는 게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패는 어차피 백이 만패불청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백돌이 흑돌이 이곳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차이가 나죠? 여기 이어도 패였거든요. 자, 우악이 다 잡으러 가는 패감을 씁니다. 이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상기는 원래 백집 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받았어요? 자, 패 따내면. 자, 여기서 패감이 있을까요? 여기서 패감이 이쪽, 네, 그쪽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주더라도 일단 이거 먹고 버티겠다는 거고요. 지금은 흑이 받아요. 패감을. 네, 받죠. 왜냐면 이거 하나 받았잖아요. 이쪽 패감은 계속 나옵니다. 여기 둬서요. 계속 패감이거든요. 뭐 악수지만 여기까지 그냥 밀어가도. 지금 역전됐어요, 확실히. 이건 박동주 선수가 완벽하게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뻗어서. 그것도 패감이 되나요? 네, 일단은 박동주 선수는 좀 안정적으로 패감을 썼는데요. 젖혀서 왜안 썼을까요? 지금은 뭐 이런 어떤 상대의 반격이 두려운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뭐 여기 내점도 약하고. 자, 이렇게 두고 이거 어떻게 씌워야 됩니까? 여기 이렇게 두나요? 일단 미는 건안 돼요. 여기 나와서. 네, 네. 씌워갑니다. 자, 칸으로 씌웠고요. 자, 일단 잡히면 이거는 역전이죠. 뭐 당연히 역전입니다. 근데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찌르고 이쪽 끊는 건 선수고요. 물어보네요. 자, 볼까요? 지금 아마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받았죠. 만약에 안 받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자, 집 보면요. 백집이 한 80집 나는데 흑집은 한 75집에, 이거는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자, 버텨갈 수가 네.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 괜찮습니까? 지금, 네, 그 자리는,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어떤 형태냐면, 여기가 그냥 다 절대적으로 선수가 듣는 자리고, 여기를 찌르고, 이제 이 전투가 돼요. 그리고 여기를 밀어가야 되고, 뻗는 거를 선수한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양의준 선수는 계속 밀어둔 거거든요. 이 돌이 이렇게 두 번. 이 돌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 밀어가나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여기는 절대 자리고요. 미는 것까진 절대입니다. 여기 밀고 뻗었을 때 받는 것까진 절대인데, 여기서 이쪽 단수인가요? 급소가?
백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를 당하고 뭐 이런 자리 두면 그냥 두집 내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치고 흙이 밀어가면 흙도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흙도 못 살아있지만 백도 지금 수가 별로 없는 그런 수상전이 될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여기를 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핏 보기에는 여기를 두면 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자리를 단수치고 호구치게 된다면 아, 지금요. 근데 중앙 4점이 잡히면 중앙 어떻게 4점 되는 잡히면 거죠? 단수 쳐서 가는데요. 자, 일단 실전은 이쪽으로 뒀습니다. 자, 이거 하고 여기 단수 치나요? 아, 단수 쳤네요. 흙은 여길 밀어가야 되고요. 참, 박동주 선수가 이렇게 사실 둘 바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팻감을 좀더 확실하게 썼다면 네.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참알수 없는 5대5 상황입니다. 자, 여기 따내는 거 선수죠. 자, 아래쪽 백돌과 중앙 흙돌은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제 백의 수가 많아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수기 때문에 이제 중앙 쪽은 열 수가 안 되고요. 아, 근데 여기 밀어간 거. 아, 이거 굉장히 아픈 것 같은데요. 역으로 이 자리 두고 밀때 여기 젖혀서 수를 메워야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가 많이 늘어나고 네, 수가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흙은 빅만 나도 성공이지만 여기를 입고 호구로 받고 이런 식으로 메웠을 때한칸 뛰게 되면 자, 바깥수만 보겠습니다. 이 안쪽의 수는 서로 비슷하다고 본다면 바깥수가 여기도 거의 선수잖아요. 흙은 한 수밖에 안 되는데 백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예요. 호구치니까 수못 메우고 여기 뒀죠. 이거는 일단 백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거. 지금 이 수를 두니까 여기도서 이건 패 형태가 됐거든요. 네. 저이 자리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요. 일단 여기 두고 패 모양인데, 그나마 백의 다행인 것은 흙이 이 자리를 뒀을 때 이제 흙이 완생이면 이거는 백이 곤란하거든요. 여기를 따내서 뭐. 또한번 이어서 두번놀때 흙은 뭐 이거 다 잡고요. 또한번더 두게 되니까 곤란한데 여기가 아직 못 살아있네요. 이제 집게 되면 옥집입니다. 근데 그냥 수를 메워 들어갔습니까? 여기는 뒀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이건 수가 없는데요, 자, 흙이. 이렇게 되면 그냥 수상전이고요. 또 흙이 자충을 많이 둬놨기 때문에 수가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여기를 찝고 이어버릴 것 같아요. 일단 팻감을 쓰네요. 그 지금의 상황은 그 흙이 완생이 아니잖아요. 이게 완생이 아닌 상황에서 두고 있고, 뒤로 갔습니까? 자, 알수 없는 진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팻감이 없기 때문에 간 건데, 네, 그 자리가 또 급소죠. 여기를 이을 때 여기까지 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수가 늘어나는 거를 내주지 않는 거죠, 이 자리를. 자, 이으면요. 패를 떠나서 단순하게 메워보겠습니다. 여길 메우면 뒤에서 메우고, 빅이 날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백이 살아가고 중앙도 빅이 날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이렇게 타협이 되나요? 근데 이거는 흙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게 비긴 하고 백대마가 살아간다면 완전히 망한 거고요. 아, 백은 패감이 계속 있어요. 아, 흑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자, 한번 잊고 볼까요? 이어서 만약에 이 형태가 빅이라면 이것 때문에 못 뒀네요. 아, 이것 때문에 못 뒀어요. 아, 이걸 네. 두면 받아주면은 유감무가고 그렇다고 이 자리를 두는 건 백이 탈출이 되니까 아, 이것 때문에 못 뒀습니다. 그렇다면 빅이 되는 거죠? 네, 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백은 잇고요. 이 패를 계속 버텨가면 백은 그냥 이 자리만 잇으면 빅이 나거든요. 자, 그럼 빅이 나겠고요. 자, 흑이 두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흑이 두 번을 둬서 이 좌하기 쪽을 다 잡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이을 때 여기 둬서 이거 다 잡고 집을 봐야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집 계산은 10집, 30, 31, 한 65집 정도 되고요. 70집. 자, 100집이 70집입니다. 흑집이 여기 다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오. 이 집만 한 80집 가까이 나거든요. 네. 네, 이건 개가 돼요. 자, 지금이라도 두번 둬서 다 잡으면 흑이 가능성 있습니다. 약간 뒷맛이 나쁘다는 게 약간 뒷맛이 나쁘죠? 흙도 전체가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 그리고 참 흑돌이 여기만 오고 어떻게 빅이 났으면 이거는 수간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돌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백이 나오는 뒷맛이 있죠. 네. 그러면은 막는 게또 선수예요. 맛이 아, 나쁘네요. 확실히 맛이 나쁩니다. 수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수를 내려갈 것 같고요. 버텨봐야죠. 그래도 있고 지금 관건은 이겁니다. 여기를 치받는 수가 선수가 되느냐. 이쪽으로 받는 거는 백이 연결하면서 흑대마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안 되고요. 흑이 이 형태에서 이곳에 어딘가 응수를 한 다음에 여기를 막았을 때 젖혀서 이 대마를 잡을 수가 있느냐. 여기 나오는 건 선수고요. 자, 있더라도, 이거 버텨볼 만한데요? 여기 두면 일단은 전체 백돌 아직 못 살아있죠? 네, 백도 그 자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건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당하면은, 네, 자, 이거 갔죠. 살아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를 끼운 다음에 젖혔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 따면은 수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의 진행이라서 네. 패가 납니다. 아, 박동주 선수 젖혔는데요. 이것도 수가 난거 이건 수가 아닙니까? 나죠? 여기를 딱 두면은 자체 사활로는 잡혀요. 뭐 이렇게 두고 여길 두고 네, 뒀습니다. 이 자리 둘때 자체로는 잡혔지만 있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흑의 손실이 너무 네, 큰데요. 이거는 승부가
뭐 이거는 수가 나면 당연히 승부가 종료되고요. 아, 이건 수가 났어요. 지금 이으면 네. 이제 수상전 자체가 흑이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잘 버텨갔다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확실히 수가 났습니다. 네, 끼워서 수를 메우고는 있지만 수가 났어요. 자, 여기서 방법이 없어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만한 그런 바둑입니다. 박동주 네. 선수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양희준 선수의 실수가 겹치면서 거의 승기를 잡았었는데 상대가 버텨오는 거에 있어서 대응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수가 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가 나게 되면서 승리는 양유준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양유준 선수, 오늘 대결 승리하면서 8승을 거두게 됩니다. 거의 저 있었던 것 같은데 후반에 계속 상대가 흔들려서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성적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그래도 지금부터 다 이겨서 1등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해서 스판 다 이기고 팀원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대결 정말 엎치락뒤치락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하는 양희준 선수 이 머리만 보더라도 참 네. 바둑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정말 박동주 선수가 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양희준 선수 인터뷰처럼 거의 승리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네. 좀 중반 이후에 이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흔들리면서 결국 양희준 선수의 역전승으로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네, 결국에 승리는 양유준 선수가 가져갔는데요. 전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체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라운드 1경기 전체 결과입니다. 서울 푸른돌이 2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의현 선수가 1국에서 승리를 거둬줬고, 저희가 중계해드린 현주빈 선수가 김승구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11라운드 4경기 서울 양천대일바 두도장에서 3승을 가져갑니다. 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양희준 선수가 참 내용적으로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치열한 내용이었는데 승리를 가져오면서 3대0 팀 승리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양희준 선수 오늘 대결도 승리를 거뒀지만 더 축하할 소식이 있다고 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양희준 선수가 루키리그 이후에 바로 이어졌던 그 입단 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프로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네. 뭐 이제 앞으로 프로 선수로서 양희준 선수의 활약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가 됐지만 그래도 전에 경기 규정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루키리그에 참가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경기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